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 맞은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로 와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초청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부활절 나눔 축제가 4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비전 플라자와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물질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현장에 성도님들의 많은 도네이션과 자원봉사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공교회의 일원이 됨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2023년 상반기 세례식이 4월 2일 주일 2, 3부 예배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은 3월 19일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 세리 교육은 3월 25일 오는 토요일 오전에 은혜채플에서 진행됩니다. 국내 선교개발원 프레스노 몽족 1일 선교가 3월 25일 오는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40명이며 사역 내용은 가정전도, 지역봉사, 성경학교입니다. 그리고 아리조나 카퍼마인 원주민 선교가 3월 25일 토요일부터 27일 월요일까지 이 미용팀이 선교 활동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블레싱 패밀리 하이킹이 3월 25일 오는 토요일 오전에 피러 샤바룸 레저널 파크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본당에서 출발하며 등록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어대학부의 다니엘 강 강도사님, 폴리 강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3월 26일 주일 오후에 은혜채플에서 열립니다. 한옥고등부의 안정현 전도사님이 PCA 한인선암 오시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으셨습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이 시작됩니다. 기도 모임은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에 사랑부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기도 책자는 비전 광장 및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이 1년에 한 번 한 달 동안 금식하는 라마단 기간, 이때는 무슬림들이 영적으로 가장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1992년 중동 지역의 무슬림을 섬기던 선교사님들은 이 기간에 무슬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30여 년이 지난 현재에는 해마다 40여 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운동으로 인해 이슬람이 생겨난 이후 1400년보다 지난 30년 동안 더 많은 무슬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올해로 30일주년을 맞는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케니스텍 성도님, 장소영 권사님의 장남 박영광 군과 김종우, 이운주 성도님의 장녀 김혜림 양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소촌 소식입니다. 김성민, 김상은 성도님의 장인 고 이동길 성도님께서 한국에서 소촌하셨습니다. 강현욱, 강소영 집사님의 부친 고 강윤근 성도님께서 한국에서 소촌하셨습니다. 이정원, 이성숙 집사님의 장모님 고 이규영 성도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각종 모임 및 선교 소식은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거나 사랑닷컴에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